일단 지금 나는 파트 1 촬영이 끝나고 이제 우리 빌리프 엔터테인먼트에서 쉬는 촬영이 없는 동안에 전지훈련을 하러 왔어. 근데 진짜로 이렇게 될줄 전지훈련인지도 몰라서 조금 당황했고. 근데 또 막상 지금 와보니까 막 여러 시스템들이나 어떻게 한달 동안 지낸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많이 규칙적인 생활을 이제 거의 못했었어, 아일랜드 때. 그래서 이제 체력이나 그런 걸 더, 그리고 체력이나 실력들을 더 이제, 보완을 할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고, 그리고, 아일랜드 파트 1 촬영하면서 되게 많은 테스트들을 했는데 되게 궁금해. 지금 너무 궁금해. 그래서 빨리 보고 싶은데, 일단 그거는 다 완전히 모든 게 끝난 다음에야 할수 있을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더 열심히 해서 파트 2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것 같아.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은 그냥 내몸 관리랑 이제 실력적인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그냥 집중하고, 다른 거는 힘들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려고.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너무 늦게 자고, 그리고 이제 저녁에 뭘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살도 지금 벌써 살도 많이 올라왔어. 그래가지고 이번에 몸도 좀 관리해서 더 멋있는 모습으로 파트 1 촬영에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. 전지훈련 시작해서 레슨도 받고, 다 보컬 레슨도 받고, 그동안 좀 까먹었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, 댄스 레슨도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 한달 동안 열심히 잘 처음으로 빌리프에 나와서 이렇게 해봤는데, 정말 원래는 이제 TV로만 보던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, 공연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렇게 뭔가 내가 무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정말 신기했고, 그리고 좀 처음에는 좀 많이 설렜 서좀 긴장도 많이 됐던 것 같다. 근데 그래도 이제 또다 같이 이제 무대를 하고 리허설도 해보고 그런 경험도 막 생기니까 막
빨리 그래도 적응되고 잘 이제 마무리를 무대를 잘 했던 것 같다. 그래서 진짜 뭔가 데뷔했다는 느낌도 들었고, 그리고 이제 무대도 무대지만 또 이제 인터뷰 이제 그런 대기실 인터뷰 그것도 해보고, 그것도 많이 떨렸는데 처음에 이제 멘트하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떨려서 말을 살짝 긴장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, 그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데뷔해서 이제 엔진 분들 같이 무대를 못 한다는 게 아쉽고, 또 언젠가 나중에 곧 빠른 시일 내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그걸로 지금은 최대한 그냥 주어진 거에 열심히 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가는 산 넘어 그 파트가 되게 잘 나오고 엔딩도 찍혀가지고 정말 잘 나온 것 같다. 무대도 그리고 또 주변 그런 관계자분 스태프분들도 되게 잘 찍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감사하고, 엔진분들도 항상 응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한 것 같다. 그래서 오늘 얘기 끝. 많이 있을 텐데 화이팅 하면서 무대를 하겠다. 처음으로 이제 같이 영웅 그 팀원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같이 오늘 안무를 따고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, 제가 이제 또 리더를 맡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연습을 어떻게 하고, 그리고 중요한 부분 이제 코러스 같은 부분 제가 따서 이제
책임감을 가지고 리더 역할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, 오늘 저 밥을 먹었는데 진짜 엄청 맛있는 게 정보를 같이 그런 맛있는 밥을 먹고 댄스 수업, 코레오 수업을 들었는데 뭔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, 그래도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직 아쉬운 것 같다.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. 성훈이 얘기 끝.